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9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천년왕국,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천년왕국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사진에 나오신 분이 노먼 가이슬러 교수님이신데 지금도 책을 쓰시고 강의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미국의 최고의 이 조직신학자 또 변증학자일 것입니다. 철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요. 미국의 양대 신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카고 근처의 트리니티 또 달라스의 달라스 신학대학원 둘이 있는데 여기 양쪽에서 다 교수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신학교를 하나 세우셔서 거기 학장으로 지금 재직하시는데 책이 100권에서 150권 그 정도 책을 쓰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이번에 책 조직신학 책이 있는데 네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 페이지가 거의 800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한 3000페이지가 넘어요. 이번에 전공이 이제 조직신학인데 네, 그 책이 3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책 보면 깨알같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그렇게 그 이 성경 조직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단한 학자입니다. 네, 제가 볼 땐 한 세기에 한번 나올까 하는 그런 그 학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은 전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쓴 것을 오늘 제가 좀 부가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네, 교회 시대, 그 다음에 7년 환란, 그리고 천년 왕국, 영원한 상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 중간에 보시면 1번, 이제 번호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는 그것을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하트가 있죠. 네, 이것은 교회 또 주님과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혼인하는 것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강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2번이 있습니다. 2번은 그 밑에 흰 보좌가 있는 것처럼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이 도표는 이제 전환란설, 전천년설을 잘 요약한 것인데요. 대표자라면 그 중에 한 분은 존 월버드 박사님이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분입니다. 천년왕국은 첫 번째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천년왕국은 시작이 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왕국은 왕 되신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또 실제적인 왕의 임재함이 없이는 실제적으로 왕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왕국은 없습니다. 네. 왕국이 있는데 왕이 거기에 함께 있지 않다. 왕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구주의 재림으로 구주의 왕국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그래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언제입니까? 그 다음 보시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 상황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죠?
큰 환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본 것처럼 그날 환란 후에 환란 대환란 환란 시기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대혼란의 와중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천체에 뭐 해와 달과 이 별들의 이런 어떤 그 천체에 큰 아주 대혼란이 야기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뭘 하는 것입니까? 이런 천체나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영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흔들린다. 영적으로 빛을 가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모든 어떤 자연적인 것들을 다 영적인 것이라 이렇게 살짝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 같은 사람이 그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네. 여기 성경 말씀에 하신 이 말씀은 자연적인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는 것도 영적으로 오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눈 감고 앙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봐도 뻔하죠. 이만희 씨 뭐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당신이 이만희 씨지 당신이 고양이는 아니에요. 아니지. 눈 감고 있는 사람 어때요? 앙! 하면, 아유, 고양이네. 네. 눈을 떠봐야 알지요. 예. 눈을 좀, 우리는 뜬 사람들은 눈 감고 이만희 씨가 앙! 그러면 당신은 이만희야. 당신은 고양이가 아니야. 자기 본분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만희 씨가 앙! 나는 고양이다. 그러면 고양이라는 말은 안 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앙! 그러면, 아유, 고양이네.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가지고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악질적인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장 큰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네. 왜 그런가도 또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걸 다 영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네. 미혹을 시켜버리는 거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 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걸 속이는 거예요. 이걸 속이는데 넘어가요. 네. 얼마나 교회에서 훈련을 못 받았으면 그런가. 너무 훈련을 못 받았어요.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강단의 책임도 큽니다.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또 이만희 씨가 딱 구름을 타고 그게 바로 다 영들이야 영들 이렇게 또 거짓말합니다. 왜 구름이 영이에요? 어떻게 구름이 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정신이 어떻게 잘못되지 않고 어떻게 구름을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잘못된지 아니면 거짓말하든지 거짓말이죠. 네. 뭐 미친 사람들 같지는 않아요. 네, 정신 어떻게 나간 사람들 같지 않아요? 그럼 거짓말쟁이들, 사기범들이죠. 사기꾼들이죠. 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그 섭리가 있어요.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조금 이따 보시면 또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아주 형편없이 아주 지금 그 험악한 그런 상황이 여기 전개되는 겁니다.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이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저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들 여기 여호와께서 지금 치신다고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들이 쳐들어오도록 허용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감람산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에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해 뜨는 편을 동쪽을 바라보면 바로 이 감람산이 있는데 그날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발이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만희의 발이 아니라 네. 이만희씨는 재림 예수형이 자기 여기에 와서 이제는 예수님의 아주 자기가 손과 발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어디 이만희의 발이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발이라고 말씀이죠. 이게 그가 다 이만희로 보이는 거예요. 신천지에 미쳐버리면 신천지에 미혹되고 나면 네. 신천지뿐 아니라 다른 이단에 미쳐버리고 나면 다 이단 교주의 발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세연애가 무서운 겁니다. 네.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발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신천지에 그 미혹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굉장히 그 크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어디요? 스가랴서 14장 4절 어디요? 스가랴서 14장 4절 이 말씀만 가지고 계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디 예수님의 영이 누구에게 왔다는 그 거짓말을 왜 밑으로 그냥 놔둡니까?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 여기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발이 여기 감람산에 닿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재림할 때 그런데 어디 예수님의 영이 누구의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얘기 거짓말을 왜 믿느냐 그렇게 말을 해야죠.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네. 예수님이 분명히 몸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만 분명히 붙들고 있어도 신천지 이만희씨 같은 그런 그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의 거짓말에 걸려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걸려들어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신다고 말씀했는데 분명히 서신다고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뿐 아니라 큰 지진이 여기 일어나서 지형이 막 바뀌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가서 봤던 그 감람산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에 지형 그런 거 바라보던 거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이런 모든 말씀들 여기에 나온 것들이 예언들이 성경 전체가 성경에 있어서 몇 퍼센트나 된다고 말씀드렸죠? 25% 기억하십니까? 25% 성경 전체 그 예언에 지금 얼마 정도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한 절반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길은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셨다고 하면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예수님 볼 때 아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어. 그 우리가 예언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이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이 말씀 가지고 교주 연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받을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교주들이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펄펄펄펄 저들이 고통을 받을지 모릅니다. 가장 악랄한 죄, 예수님 가지고 속여서 영혼 미혹시키고 지옥 보내는 죄, 가장 무서운 죄, 이만희씨 같은 사람들, 문선명이 같은 사람들, 지옥의 불에서 펄펄 아주 그냥 저들이 뜨겁게 고통을 당하고 말 그 사람들입니다. 이 미혹된 영혼들, 그 지옥에 가게 된 영혼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 정도 흥분해서는 안 되죠. 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네. 여기 보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나라를 심판하시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조금 전에 봤습니다. 예,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말씀을 여기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오른편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둘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양을 두시고 예수님의 왼편에 염소를 두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양은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이 천국을 상속받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왼편에 염소들은 이 불신자들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천년 왕국에서 살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노먼 가이스 박사님은 이 문제를 분명히 잘 그게 다루셨습니다. 누가 천년 왕국에 살아가게 될 사람들인가?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 중에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구원을 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누군가? 전 천년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죠. 네, 유대인들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그래서 12지파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이마에 인을 맞았다고 했는데 그건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 다는 아닙니다. 왜요? 순교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맹렬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순교한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순교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그 환난 시기 끝에 아직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14만 4천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은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각 방언 각 족속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기도 대단한 부흥의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그 뜨거운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이 전도인들이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는 것을 보면 이 환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다 천국에 있는 거죠. 네. 천년왕국과 천국을 비교하면 천년왕국이 조금 낮아요. 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살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섭섭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 천년왕국 지상에 있는 거고 이 천국은 지금 하늘에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둔 아까 인침을 말씀했죠. 도장을 찍는다.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이렇게 이 전천년설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비슷한 점이 많지만 다른 점도 많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고 반대로 개혁주의는 어떻게 봅니까? 이스라엘은 교회고 교회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구약에 있는 교회요 교회는 이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무천년설에서는 개혁주의는 무천년설이죠. 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이 그 땅 위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그 천년 왕국이 없고 천년 말씀하는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을 말해서 천년 왕국이다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혁주의에서 이 또 그 무천년설에서 이스라엘을 뭘로 본다고요? 교회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누가 되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개혁주의에서 무천년설에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아 그것은 교회다. 교회가 증인으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막
세상에 많은 각족족 각 방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을 여기에 지금 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비슷한 것도 많지만 다른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절대 이스라엘은 교회라, 교회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하면 전천년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아, 이스라엘이죠. 네, 이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인침을 받은 자, 그다음에 인침을 받은 자 두 번이나 나오네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이죠. 몇 명이라 되는가? 14만 4천 명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네,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문자적인 것도 아니에요. 네. 그게 뭐 자기들 이제 처음에 미혹된 사람들 14만 4천 명 모이면 그 사람들 뭐 무슨 또 뭐 그 해괴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뭐 하늘에 뭐 그 저 순교한 영들이 내려와서 뭐 신인 뭐 합일하여 뭐 어떻게 뭐 그 사람들이 영생 불사하게 되고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것이 사람들이 천년왕국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막 꿈에 되는 겁니다. 상징적인 것도 없고 문자적인 것도 없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들이 무슨 뭐 스불론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입니까? 베드로 지파입니까? 무슨 뭐 안드레 지파니 무슨 뭐 야고보 지파니 무슨 베드로 지파니 자기들이 얘기해도 다 뭐예요? 김씨 씨 박씨죠.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뭐 한국 사람들이지 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예. 문자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상징적으로 보면 그건 교회죠. 네. 상징적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도 아니에요. 자기들만이래. 어디서 갔다 온 겁니까?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성경적으로 도무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 이만희 씨 같은, 계시를 받았느니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누가 그 계시를 믿어요? 네.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만희 경을 누가 믿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 유대인 가운데서, 환란 시기에 순교당하지 않고 생존한 사람들이 천년 왕국으로 돌아가고 또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 옷 입은 무리 이들이 또 이제 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어떤 아이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다 구원받습니까? 다 그들이 믿습니까? 아닙니다. 네.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부인데 구원받은 중생한 그리스도인 부부인데 자식들이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제 주님을 섬기니까 그냥 뭐 자기가 문화적인 기독교인이 돼서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전혀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다른 길을 가요. 뭐 그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중생 다 여기에 처음 들어갈 땐 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죠. 네. 왜요?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던 유대인들 생존자들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인침받은 사람들이요. 그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 허다한 그 무리가 함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식들을 낳게 될 때 자식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자식들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게 되나요? 그렇게 믿는 정통 기독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네, 다 본인들이 믿어야 합니다. 다 본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명목상 신자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반역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에 그 중생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둘로 이렇게 갈린다고 하는 거죠. 명목상으로 그냥 그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또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종류의 천년 왕국의 불신자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목상 신자들, 반역하는 이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반역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찍 죽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년 왕국이 어떨지.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일찍 죽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정상적으로 살면 일찍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네. 백세에 죽으면 천년 왕국에서는 젊어 죽었네, 안타까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조금 있으면 120세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옛날에는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은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때 뭐 다 보면 뭐 400세, 500세, 600세, 뭐 700세 다 그랬으니까 100세쯤 하면, 야, 이거 뭐 아주 까마득한 젊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천년 왕국도 그렇단 말이에요. 네, 천년 왕국도 아주 장수 시대인데, 그때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야, 젊어서 죽었네. 백세에 죽었는데, 젊어 죽었어. 안타까워. 네. 너무 일찍 죽었어. 백세에 죽은 사람을 그런다고 했습니다. 또,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백세가 못되어서 죽은 사람들. 네. 저주받았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반역하고, 천년 왕국에서, 네, 하나님을 반역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백세가 못돼서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네. 철장으로 다스린다. 네. 아주 우리 그 주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응징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천지에서 또 신천지 사람들이 보면, 아, 이만희 씨? 나왔네? 또 이런. 네. 거기서는 뭐 약속의 목자니 철장으로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니 다 이만희로다 이렇게, 이만희 씨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만희 씨로 보이니, 이만희라는 존재로 보이니 말이죠. 얼마나 미혹된 줄 알 수 있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네. 이만희 어머니가 이만희를 낳았으니. 이게 아니에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 왕국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한 것입니다. 엉뚱하게 사람으로 가져가요. 예수님을 다 사람으로 가져갑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요, 이만희. 여러분, 예수님의, 뭐, 충격 잘 못 내겠어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말씀을 들어야겠죠? 들어야겠죠? 아멘, 아멘, 들어야겠죠? 들어야. 애들, 뭐, 이건 콜릭에 애들 놓고 가르치는 거 말이죠. 네. 재림 예수 형이 자기에 왔다고. 거짓말 해가면서 말이죠. 믿어야겠지요. 아멘.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네. 이만희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이만희가 나와, 여기에. 주책스럽게 이만희가 나와, 여기 튀어나와.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자리에 왜 이만희가 자꾸만 나오냐고.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하지. 네. 예수님 받으신 영광을 제가 쏙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나왔다, 여기 나한테 와라. 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회개하기 바랍니다. 이만희 씨 이 말 듣고 당장 회개하기 바랍니다. 천년 왕국의 불신자들은, 명목상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 사람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반역은 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지만 최후의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됩니다. 천년이 참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천년 왕국의 끝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네. 천년이 찰 때 다시 사탄이 풀려나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또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네. 그때 이제 이 그 명목상의 불신자들이 이제 여기에 반역에 가담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렇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네.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이 사탄이 이제 풀려나와 사탄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래서 명목상의 신자들이 여기서 함께 반역에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활한 사람들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죠? 몸이 부활하게 되는 그 몸의 구원, 영화 단계에 이르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그 성도들의 죽은 몸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여기 첫째 부활을 거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14만 4천 명이 된들 그 대환란에 순교하지 않고 생존한 사람들, 그들이 복음 전에서 그 구원받은 그 허다한 그 무리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도 없는 사람들이, 부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존자들, 그리고 이 큰 무리, 이 사람들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활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 구약의 성도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이 성도들 다 어디에?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먼 가이슬러 박사님은 이걸 분명히 여기에서 잘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전천년설의 믿음 가운데. 자, 여기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다신 죽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이죠. 다신 죽지 않는다고 하는. 네,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삶을 영원히 살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네, 그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에서 왕 노릇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그 신학적인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근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또 계십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 본질상 하나님이시죠. 네. 본질상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계실 수도 있고 동시에 지옥에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지옥은 아마 감독하러 계시겠죠, 거기에. 네. 천국의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과 하나님이 지옥에 계신 것과 그 영광은 같지가 않겠죠? 네. 그 신학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통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 성령님도 사시고 그리스도도 사시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여러분 성령께서 본질상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시죠. 네, 예수님 또한 본질상 하나님이시죠? 무소부재하시죠. 내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죠. 무소부재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네. 천국에 여기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부활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 지금 그 하늘나라에 저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생존한 사람들과 그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낳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천년왕국에서 그러면 들어간 그 사람들은 다 영생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보좌에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국인데 그럼 예수님의 보좌는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여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보좌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 이 땅의 천년 왕국의 영광의 보좌를 가리키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또 우리도 이제 보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아까 여호와의 산 혹은 성산 거룩한 산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천년 왕국과 관련된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시온부터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즉 예루살렘 에서 통치하실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가 어디 있을 것인가? 과천이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 씨는 과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과천은 무슨 과천입니까? 네, 촌스럽게 뭐 과천이에요. 성경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네, 과천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가는 거, 내가 주는 겁니까? 그 할 말 없으니까 기시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거짓말 누더기. 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천년 왕국의 보좌가 있을 것을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그뿐이 아니라 조금 더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한 걸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아주 굉장한 성전을 건축했죠. 그런데 그의 그 솔로몬 그 나라의 왕위, 그러니까 곧 다윗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죠, 남북으로.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722년 BC에 아수르가 와서 왕국을 멸망시키고 남 왕국은 586년 BC에 바벨론이 와서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1948년 5월 14일이 될 때까지 그들은 이방인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는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볼 때 그때 이후로 끝난 것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말씀이 천년 왕국서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천년 왕국 때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 영원이라고 하는 말씀 보면 천년 왕국은 천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영원이라는 말씀이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말씀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꼭 영원, 시간 끝이 없는 그런 영원을 꼭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긴 기간을 의미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제자들은 주님의 통치 아래 다스리는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제자들은 상을 받는데 다스리는 것으로 이렇게 그 지위를 받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열 고울 권세는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때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것을 여기에 보상으로 주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 성경 도처에 나오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상을 받을 것인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행한 대로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네.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희생하네. 우리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말이죠. 아유 저 사람 고생하네. 아이고 난 그래도 이만큼 내가 편하게 있으니 참 다행이야 감사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것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한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천국 가서 그냥 뭐 지낼 생각만 하지 마세요. 천국 가셔서 여러분 상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경주자요. 나는 이 상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경주자의 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이 있다. 뭐 보통 상 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어른 됐는데 무슨 뭐가 상 가지고 내가 뭐 뛰어가고 안 뛰어가고 야, 나 뭐 그렇게 시시한 사람 아니야. 난 뭐 어른 다 됐는데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상인지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떠서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그 상이 얼마나 놀라운 상인지 몰라요. 그 상을 사모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쫓아간다고 뛰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뛰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뛰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추운데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어떤 형제들은 추운데 신천지 위장교회 앞에 가서 그냥 그 사람들과 그냥 그 신경전을 벌리면서 말이죠. 그들과 대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복음 말씀도 털어놓고 또 CD로 구워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설교 이건 인쇄한 것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 막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직장일 바빠서 하는 일 가운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 그걸 써가면서 말이죠. 막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참 정말 힘들게 믿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그리스도 있으면요. 불쌍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받을 상이 없어요. 그런 이 땅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쯧쯧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정말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받고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나는 왜 주를 위해서 수고하지 못할까? 나는 저 사람처럼 왜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지 못할까? 난 저 사람을 위해서 왜 십자가의 그 길을 나는 걸을 줄 모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여러분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온 세상에 하나의 신앙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누구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때가 천년 왕국 시대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네, 심판이 있습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비를 안 주어요.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하신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때 유일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여기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100세 이전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세상의 평화가 회복이 됩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거 농사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년 왕국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남한에서 팀스피릿 훈련 같은 거 하면 북한의 김정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 야 하면서 막 항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막 연습하지 마라, 너희도 우리 공격하려고 연습하고 있는데 연습하지 마라, 막 그런 그런 얘기 그때 없을 겁니다. 한반도에도 네,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천년왕국은 평화의 시기입니다. 아홉 번째, 세상의 번영이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네, 번영합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게 된다. 네, 쫓겨나갈 필요가 없어요. 네,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주 번영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 천년왕국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피조물이 속박에서 해방되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네, 피조물이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언제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곳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는 그때 모든 저주가 풀려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던 네, 이 죽음도 풀려나고 이제 부활되게 되고 또한 피조 세계에 있던 모든 저주가 다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조 세계에 이제 이 이런 그 속박이 다 풀리게 되죠. 여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영화를 기다린다.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네. 피조 세계가 새롭게 변화하게 됩니다. 열한 번째, 그래서 육식동물이 없어집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뭘 먹죠? 주로 노루 새끼들을 사냥해서 먹지 않습니까? 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뭐가 됐어요? 초식동물이 된 겁니다. 육식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이리가 어린 양만 보면 이거 먹고 싶어서 뭐 환장을 하잖아요, 이리들이. 네. 근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이렇게 먹는다고 했으니까 이 초식동물로 바뀐 겁니다. 육식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이빨에 이 붉은색 네, 이 피가 물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참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네, 그렇게 포악한 짐승들. 이렇게 우리 캐나다 이런 데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 무서운 게 뭔가요? 곰이 무섭지 않습니까? 네, 제가 참 처음 와서 그걸 잘 몰랐어요. 전에 이쪽에 그 무슨 레이크죠? 저쪽에 이름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레이크 주변에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 함께 가야 돼요. 근데 제가 혼자 갔어요. 깊은 산 중에. 그래서 호수 한 바퀴를 다 돌고 왔는데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여기 곰 나온 데니까 주의해라. 나와서 제가 아이고 여기가 그런 지역이었구나. 근데 뭐 4분의 3을 다 왔는데 뭐 어떻게 돌아설 수도 없고. 그다음부터는 좀 빠른 걸음으로 소리를 좀 많이 내면서, 요란하게 내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좀 불안하면서 이제 빠져나온 그 일이 있었는데, 이 천년왕국은 어떨까요?
이 캐나다의 뭐 캐나다 로키산 같은데 이렇게 깊은 데 들어가도 곰이 습격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요? 그때는 육식동물이 없으니까. 네. 사나운 짐승들이 없으니까. 네. 아마 곰이 옆에 이제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아마 쓰다듬어주고 아마 툭툭 치고 막 그럴지 모르죠. 네. 천년 왕국은 네. 곰도 그렇게 사나운 곰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1위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고 했으니까. 제가 점심 꾸러기를 도시락을 풀어서 먹을 때 아마 곰이 와서 옆에 와서 쭈뼛쭈뼛 제가 집어주고 함께 먹고 그럴지도 모르죠. 네. 이게 바로 천년 왕국의 그 당시의 실상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번째는 장수가 회복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건축할 때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네, 너무 일찍 죽어서 자기 농사한 걸 거둬 먹지 못하고 너무 일찍 죽어서 이제 그 자기 그 살던 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이제 그런 일이 없다. 오래 산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네. 나무의 그 이 나이처럼 우리 그 사람들의 나이가 그 많이 그 오래 산다는 그런 얘기인데 캘리포니아의 그 요세미티 혹은 또 거기에 있는 그 레드우드 뭐 같은 네, 네 세코이아 네 이런 데 가면요 나무가 그냥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10명 이상이나 이렇게 쫙 그 밑둥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뺑 네,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할 만큼 네 그렇게 아주 나무들이 큰데 그 나무들이 보통 2000년, 2500년 이렇게 묵는 그런 나이가 든 나무들이에요. 네 대단하죠. 고층 건물처럼 올라가 있고 네 그 나무처럼 여기 나무의 수환 같겠다.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 같겠다 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떨까요? 심판받고 조기 죽는 거, 혹은 또 사고로 죽는 거, 그거 외에는 뭐 늙어 죽는다든가, 노환으로 죽는다든가, 병으로 죽는다든가, 이런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13번째, 죽음은 반항과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장수하지만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반역했을 때 심판받아 죽는 거. 100세 이전에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리라. 네, 심판을 받은 자들의 죽음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겠죠. 네, 환란기 이 생존자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환란을 통과하고 이제 생존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영생받은 몸으로 들어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반드시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 사는 몸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으로 뭐 병으로 죽거나 혹은 노환으로 죽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심판받아서 혹은 사고로 죽을 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말씀드렸으니까 네,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씀드렸고 하늘나라처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천년 왕국이요. 네, 지상의 낙원입니다. 천국은 하늘의 낙원이고 이 천년 왕국은 지상의 낙원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현관 같은 곳입니다. 그 하늘나라처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는 구원받지 않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가난, 질병, 기근, 전염병, 전쟁이 없는 세상이 천년 왕국입니다. 평화, 번영, 평온이 있는 세상이 천년 왕국입니다. 14번째, 천년 왕국과 새하늘 새 땅의 차이가 뭘까요? 잘 보십시오. 네. 천년 왕국은 종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수님 통치하시는 그 만렵의 천년, 네, 그때 종료가 됩니다. 새하늘 새 땅은 끝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또 천년 왕국에는 악이 있습니까? 존재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회지만 믿지 않고 반역해서 심판받는 그 악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땅에 지금 뭐 우리 살아가는 이 나라 살아가는 이런 그 사회 구조는 전혀 아니죠. 거룩한 사회지만 악은 존재합니다. 새하늘 새 땅에는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년 왕국은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반역을 해서 그렇게 심판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디에 있죠? 장소가 어디에 있죠?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새하늘 새 땅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하늘과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늘, 새하늘 새 땅이니까요. 네. 또 천년왕국은 최후 심판과 어떻습니까? 아직 최후 심판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이제 최후 심판이죠. 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시작이 되니까 새하늘 새 땅에는 심판을 이미 받고 그 다음에 시작된 심판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또 천년왕국은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네, 그때 환란기에서 구원받은 생존한 14만 4천 명의 생존한 유대인들과 또 그들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 많은 수가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 자녀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천년왕국에 있다. 새하늘 새 땅에는 오직 구원받은 자만 거기에 산다.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에서. 네, 천년왕국 이전에 묶이죠. 무정행에 집어넣죠. 천년 동안 무정행 속에 있죠. 그렇지만 천년왕국 마지막에 다시 풀어놓아서 만국을 미혹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탄은 천년왕국에서는 아직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새하늘 새 땅은 어떻게 되죠?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사탄도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새하늘 새 땅에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네. 천년왕국의 기간,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천년왕국의 이 용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천년이 몇 번 나오느냐. 어떤 사람은 천년은 딱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천년왕국을 주장하면 어떡하느냐. 천년은 사실상 여기에 여섯 번 나옵니다. 여섯 번. 여러분이 쉬어보시면 나와요. 네. 천년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에 여섯 번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우리가 딱 하나만 나와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이 예수님께서 그 이 독생자 이 성육신 하신 거, 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그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말씀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거, 이거 딱 한 번 나오지만 우리가 안 믿나요? 믿죠. 네. 그래서 딱 한 번 나오는 걸 어떻게 믿냐? 그건 옳지 않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천년은 여섯 번 나옵니다. 천년은 문자적인 기간이다. 이렇게 믿는 이 전천년설에서는 다섯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천년의 천은 긴 기간을 말하는 거다. 역대상 16장 15절에 보면 거의 천대가 나옵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천세대에 이르기까지. 꼭 천이 아니라 그건 긴 기간을 말하는 거다. 맞아요. 또 어떤 분은 천이라고 하는 건 많은 수를 말하는 거다. 욥기 3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천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꼭 천명의 천사라는 것보다는 천사가 아주 많다는 걸 말하는 거다. 그 말도 맞아요. 네. 그럼 천은 긴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한 거고 많은 수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한 거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성경에 천이라고 하는 용어가 수백 번 사용이 됐는데 대부분 어떻게 사용됐냐면 문자적인 의미로 천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소수, 네, 비문자적으로도 네, 소수 그렇게 쓰긴 했는데 상징적이나 혹은 뭐 우화적으로 쓴 것보다는 대부분 과장법으로 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천천사, 이거 상징적이라기보다는 많은 걸 일천 이렇게 과장법으로 썼다고 하는 거죠. 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긴 어떤 그것을, 이 과장법을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네. 그 뭐, 예수님, 이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3, 4대까지 예, 하나님께서 예, 벌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말씀을 했는데 그 천대가 꼭 천 다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길다. 네. 과장법으로 썼다고 하는 거죠. 네. 3, 4대하고 천 비교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 그 얘기를 거기서 그렇게 과장법으로 말씀했다 하는 것이죠. 천년은 문자적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계시록의 다른 숫자들이 여기 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천년 20장 1절에서 7절에 여섯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천 뭐 이런 숫자 계시록의 다른 숫자들이 문자적으로 또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261이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 1261은 그 문자적인 기간이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이 말씀 보게 되면 12장 7절 12절에 동일한 연관되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 3년 반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3년 반. 그러니까 1260일은 유대인들은 360일을 한 1년으로 쓰니까 362일을 3년 반 하면 1260일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3년 반과 또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1260일 이 보면 문자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1260일도 문자이기 때문에 천년도 천도 역시 문자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왜 천년을 문자적인 기간으로 보느냐. 상징들도 문자적인 것을 가리킬 때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용법인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별은 뭐죠? 실제 별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그 촛대는 무엇을, 실제 촛대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뭘 상징했습니까? 교회를 여기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저기 일곱 별은 교회 사자를 말씀한 겁니다. 네.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 네. 교회의 사자. 그 다음에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 네.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쓰여졌지만 일곱은 숫자가 문자적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용법으로 썼더라도 문자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네, 천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문자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통치가 천년 왕국 끝이 있는 긴 기간의 통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은 문자적인 기간으로 봐야 옳다. 마지막으로 문자적인 숫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천년, 이 천년이 문자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시험 기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 이게 숫자는 40이 맞지만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성경에 40이라는 게 참 많이 나와요. 모세도 40일 주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제 그 말씀을 받았고 네, 계명을 받았고 예수님도 또 광야에서 금식을 며칠 하셨죠? 40일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40. 그렇지만 그 40은 또한 역시 문자적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지만 문자적이다. 네. 40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문자적인 의미도 있다. 네. 그처럼 천이라고 하는 것도 천년왕국의 천이라고 하는 것도 긴 기간을 상징하지만 또 문자적인 의미도 있다. 이 다섯 가지의 그 이유 때문에 여기 천년은 상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천년 네, 그 기한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이 무천년설 이게 그 더 많은 사람이 믿어요. 네. 그리고 또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그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한 250년, 300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개혁주의 무천년설에서는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우리는 전부터 우린 믿어왔는데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거, 한 300년 뭐 그것도 안 되는 그 학설을 가져와서 그렇게 주장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전천년설은 누가 믿었느냐, 초대교회 때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많은 이 초대 교부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뭐 유명한 어거스틴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네. 나중에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250년, 300년 된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게 이제 중간에 뭐 알렉산더 학파 같은 데가 일어나서 그냥 자꾸만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달라졌는데 초대교회는 본래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때, 그때 이 처음에 막 개혁할 때 이 루터, 칼빈 이런 분들이 다 이 그 개혁주의 그리고 다 이거 무천년설 이걸 믿고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면은 그때 이 종말론 문제를 못 다뤘느냐? 그때 초대 저 종교 개혁 때는요. 처음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이 신칭의 여기에 대해서 또 성경으로만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이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제일 중요한 그 이 모티브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서는 그 주제만 가지고 그 교리만 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그 처음에 거기에 온 힘을 다 종교개혁자들이 기울이고 그때 종말론은 별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저 존 칼빈 같은 분도 이 요한계시록을 쓰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관심이 구원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신학 전반적인 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그때부터 다시 부각이 되고 초대교회에 있던 그것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종말론이 이제 부각이 되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지금 지난 그 시점인데 뭐 그때보다 2000년 더 예수님의 재림이 더 앞당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종말론을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그 재림의 우리가 징조가 많이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2600년 만에 2600년 만에 자기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된 거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네. 러시아의 지금 부산 같은 거, 네, 이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그런 정치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말씀한 그 사건과 많이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어떤 분들은 좀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20세기 말에 오신다, 뭐 20세기 뭐 초에 오신다 막 그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너무 앞서가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또 그렇다고 개혁주의에서 그러면 우리는 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냥 마냥 가다가 오시면 그냥 우리가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증거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는 그 주석 책에 보면 그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많은 이 언어가 성경이 여러 가지 언어로 많이 번역이 되고 한 것들을 연수로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징조, 그 시간 그런 걸 다 읽고 있어요. 온 교회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그것도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한 이 이단들이 활개치고 이 종말론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재림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계속해서 그들의 욕심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신문을 보게 되면요, 좀 그 평신도들 너무 얕잡아 보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하나를 딱 얘기하고 뭐 세대주의 혹은 뭐 또 이 저 뭡니까 또 그 개혁주의, 무천년설, 전천년설 이거 한 다음에 이거니까 그대로 믿어라. 아마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대로 믿어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거 믿어라. 네. 저는 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세대주의 또 이 개혁주의, 무천년설, 또 전천년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다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이단들이 와서 잡고 흔들 때 웃기지 마라 너희들 뭐. 그까지 거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미혹시키려고 그러느냐. 모르고 있으면요. 네, 그냥 위에서 알려준 대로 세대주의는 이렇게 믿으니까 이대로 믿어. 14만 4천 명 그 유대인들이야. 믿어. 그 다음에 개혁주의에서는 그건 다 교회야 그렇게 믿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확신이 없이 자기가 뿌리가 없이 그냥 이렇게 받기만 했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쥐흔들게 되면 같이 흔들려요.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 요한계시록 개혁주의와 세례주의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모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확실하게 좀 배우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기획을 제가 하고 있는데 네, 곧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네, 천년 왕국은 재림과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또 그때 그리스도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어떤 아이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보좌에서 다스리시게 될 겁니다. 여섯 번째, 제자들은 주님의 통치 아래서 다스리는 그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온 세상에 하나의 신앙이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번영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피조물이 속박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또 육식 동물이 없을 것입니다. 장수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반항과 심판의 결과 혹은 또 뭐 사고, 천년왕국에서는 노쇠해서 혹은 또 뭐 병으로 죽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희 다른 메시지들을 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